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서울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전승절리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려서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가장 큰 최대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외 금리차 확대의 전망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5,1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1%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인구가 감소한 건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내국인이 14만 8천 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0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